자, 젤다의 전설을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레비입니다. 지난번 플레이하고 나서 대략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남쪽에 있는 가면을 얻긴 했었는데, 남쪽에 사람을 만나, 그 던전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급하게 오느라 요정을 다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정의 나머지 것들을 내가 구하는 거를 그 짤막하니까 주중에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전혀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기억이 날라나? 하여튼 어지간하면 다 그냥 던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디야 여기? 그거 한번 일단 시작할 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말고 세임 말고. 아니 말고 노래 노래 워프. 아 근데 이거 그거다. 이걸로 시작하면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로드하면은 한 마리도 없는 상태로 갈것 같은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뭐 가보면 알겠죠. 이게 아니고 노래 노래. 무슨 노래냐 이거. 점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요정의 파편들을 모아와서 무시무시한 대요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꿈에 나올까 무서운 대요정을. 근데 이게 시간을 되돌리면 다 날아가요 요정이. 그래서 날아간 채로 있네 저거. 그리고 얘가 보스방으로 꼬시거든요. 보스가 일로 바로 직워프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보스전을 또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서 얻는 게 나중에 또 있을라나?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여튼 요정이 역말이네. 이 왼쪽 밑에 요정의 개수가 있더라고요. 전에 10마리 모았었잖아요. 10마리 모아가지고 내가 혼자 요정의 샘에 가봤더니 5마리를 더 모아오래. 그래가지고 아 이게 분명히 샅샅이 다 뒤지면서 했는데도 어디 5마리가 있냐 하면서 꽤 오래 뒤졌어요 나 혼자서. 잠깐 요정 넣어두고 일단 넣어둬. 일단은 저기 하나 보이죠? 저로 먼저 뛸까 봐. 그리고 내 기억에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나머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여기 표시 안 되고 나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여튼 15마리 모으는 걸 일단 기본 오늘의 첫 번째 목표로 합시다. 어딨지? 표시된 건 찾기 쉬운데. 대체적으로 적을 쓰러뜨리거나 벌집을 떨구거나 뭐 이런 짓을 할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적도 막 대로 쓰러트리면서 갈게요. 은근히 물방울이 강해요. 아, 따따따. 아유야야야.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불쌍한 생물아. 여기 던전 다 리셋 돼 있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본데. 이 안에도 아마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곳, 안 가본 곳, 그치? 이런 데에도 있고. 여기는 아마 바로 진행해도 될것 같은데. 활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쇼컷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기다려, 오케이. 이 근처에도 아마 있을 텐데. 없던가? 이 근처에서 기억 안 난다. 방마다 조금씩은 있을 텐데 말이지. 저런 방엔 없을 테고. 이런 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 없나? 일단 이거 열고. 열쇠. 필요 없어. 이거 타야 되는데? 오케이. 타고, 위로 올라갑시다. 위에 아마 어딘가 있을 거야. 저거. 이 벌집 있잖아요? 벌집을 무너뜨리면, 요정이 나와요. 왠진 모르겠어. 이런 데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일로 와. 여기, 여기는 없고, 내가 알기로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쓰러트림 나오니까 이거를 다 잡으면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가면 있잖아요. 요정 가면. 이게 요정이 있으면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뭘로 알려주는지 그건 나 아직도 모르겠어. 요정이 있으면 뭔가 반응이 있대요. 머리카락에 이 가루 날리는 이거 말하는 건가? 이게 반응인가? 여튼, 요정 여기 하나 있어요? 없네요. 아, 여기 아니었어?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어떤 반응이 오는지. 이거가 요정이죠? 근데 뭐 반응이라는 게 딱히 안 느껴지니까. 가루가 반응인가? 푹 소리가 났는데 방금. 여기는 저거 그건데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 올렸지? 불 피우는 거였나? 요즘에 갇혀 있으면 반응 안 한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갇혀 있는 걸 찾아야지 이 가면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 지역에 요정 하나 더 있어요. 아!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구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이거 맞나? 오케이. 대체 무슨 반응이 있는지 난 그걸 모르니까 지금. 가면에 무슨 반응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도. 내려와. 아이, 칼엔 한 방에 안 죽어, 얘가. 물방울에 한 방에 죽으면서. 여기 한 마리 있고. 적 쓰러트리면 나오고. 그리고 또. 데크나무까지 있나, 지금? 없네, 씨. 이거 필요한데. 아, 그리고 활을 요따 놓으면 안 되는데. 익숙해져야지, 이거. 활을 Y에 놓으면은 버튼 누르기가 어려워가지고 X에 놓고 익숙해져야지.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면은 불을 피우면 뭐가 되더라? 여튼 불을 피우는 게 있는데 해놓고 가자. 뭐가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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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빨리 아! 우리 방은 공략 알려주면은 블랙이 아니고 그거예요. 원래? 벙어리예요. 아이, 아이씨. 이쪽을 보고 가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침착하게만 가면 돼. 그럼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이 열리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데? 이 안엔 없어요. 이 위에도 한번 피울 수 있는데. 아이, 이 벌레 어떻게 잡냐? 된 건가? 여튼 여기서 요정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벌집. 이거던가. 이런 데다 숨겨놔. 벌벌벌. 아닌가? 여기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아닌데? 아까 전그 벌집이 이건가? 아까 전 그게 단가? 하여튼 여기 하나, 저기 있다. 봐봐, 있잖아. 벌집을 떨구면 요정이 나와요, 무려. 이거 반응하나? 소리 나섰죠? 아, 이렇게? 이걸로 알 수 있어? 이런 애들은 소리가 난단 말이야? 아. 일로와. 우리 8마리. 우리 김에 잡고 가자. 맞다. 이것 때문에 불 피워야 되는구나. 그래. 기억났다. 여튼 열기 상자 안에 지금 한 마리 있는데 저것도 상자를 얻기 전까지는 가면 써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상자 이미 열려있니? 아니구나. 다 잡으면 상자 나와요. 다 잡으면 나 불편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이 상자가 요정이었나? 아니면은 불피운 게 요정이었나? 아, 불피우는 건 문 여는 거구나. 오케이. 자, 이러면 지나갈 수 있고. 저 밑에도 하나 있죠. 저건 이전에도 안 구했던 거. 저거는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은데. 내려가서 닿는 애던가 저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닿는 애구나. 전에 보고도 안 구했더네. 무려 10마리. 5마리 더 찾아야 되는데. 얘네 잡은 나왔던가? 잘 기억 안 나네. 내 기억엔 얘네랑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잡아볼까요? 오, 원샷 투킬. 안 나온다. 예, 보스전 방 바로 직전에 방에 몇 마리 있어요. 그거를 합해서 여기 있는 거 아직 안 구했네. 저거 아마 그건데, 저 불 피우는 거 있는데 저걸 아마 하는 걸 거예요. 저기 저거, 저거를 저거. 아씨. 허? 아니구나. 그냥 저 스위치구나.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또 한 마리고. 그 다음이 여기던가? 지금 몇 마리죠? 지금이 12마리인가? 11마리네? 어, 그럼 하나 놓쳤네? 이 방에 3마리 있어요. 일단 전에 안 구했던 애가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한 마리고. 아, 아닌가? 아, 몰라, 되겠지, 뭐. 화살 좀 챙기고. 저기 한 마리, 두 마리 있죠? 물론 두 마리인데, 나머지 하나 뭐더라? 어, 잘 기억 안 나네? 여기 있던가? 아, 여기도 있구나,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다. 다 있네요. 다행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한번 해놔서 그런가. 일단은 위에 거 먹고 오자. 먹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인간으로 변해서 활 조준해서 쏘고. 처음 오자마자 모으려면은 다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고, 여기가 좀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던전을 좀 늦게 들어가서 시간이 촉박했었고, 아마 다음번 이번에 할 때는 딱 날짜 넘어간 다음에 던전 들어가면 되겠지. 다 모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정한테 갑시다. 아, 여기 정원 안 돼 있구나. 성가신데 저쪽이던가? 그냥 가자. 정원 굳이 시킬 필요 있어? 시켜야 되려나? 아, 몰라, 그냥 가. 아니다. 아, 우유보다는 거, 이거. 여튼
해놓고 가자. 기왕 온 거. 선물이요?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보고 왔는가? 오, 왜 튕겨다? 못 찾는 거 봐. 귀요미. 아, 근데 이 요정일 때는 얘가 너무 쪼만해가지고, 아니, 약해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간다. 변신할 걸 그랬나? 이거 안 보고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데미지 안 들어가. 아! 지켜봐, 좀 들어가게. 흐! 없어. 데크넛이 없어. 있다, 있다. 쳤나? 못 쳤나? 쳤나? 모르겠어. 아무리 물 안 떠왔다 이런. 자, 그래서 인간으로 돌아왔네. 불을 베고 공주를 데려갑시다. 뭐 준다고 했는데 무시했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여하튼 대화가 많고 꾸벅. 데쿠너츠의 공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쿠너지긴 하지만 그래 공주라고 하니까 좀 귀엽지 않을까 했는데 얼굴이 나중에 좀 귀엽게 안 변하나? 머리카락은 이쁜데. 자, 여튼 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정을 버리고 가야 되겠다. 얘를 넣어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바둥거리는 거 봐.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정화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요정이 있는 곳으로 가자. 뭔가 줄 거예요. 고생해서 모았으니까 요정의 파편을 넘겨주러 갑시다.
저 어떻게 가지? 여러분, 눈 조심하세요. 간다. 15마리 넘어왔어. 합체. 얼굴을 이렇게 그려야 됐을까? 현명한 젊은이여, 나는 지혜의 대요정. 뿔뿔이 흩어진 내 몸을 원래대로 돌려줘서 고마워요. 보답으로 당신의 마력을 강화시켜줄게요. 오, 마력 게이지 꽉 찼네. 짠, 마력이 강화됐다. 지금까지의 두 배의 마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오케이. 피곤할 땐 언제든지 와요. 예, 안녕하세요. 다신 안 온다.